자, 오늘의 얌얌이로는 돼지갈비 1kg에 이번에 저 엄마가 만들어준 저 강된장이고요. 파김치랑 쌈 해가지고 쌈무도 있고 잘 먹을게요. 밥도 여기 있어요. 야무지게 못 먹어요. 오늘 제가 좀 어지러워가지고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. 술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. 여러분은 술 좋아하시나요? 그리고 저는 고기랑 먹을 땐 쌈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어제는 오늘 좀 피를 많이 뽑아서 자, 구독들 좀 눌러주세요. 소식이라뇨. 초면님 반갑. 맛있죠. 이 강된장도 이 바지락 살이랑 뭐 버섯이랑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야채랑 엄마가 만든 거거든요. 파김치가 심장이 안 좋아요? 처음 들어본 소리네요. 홍어도 먹죠. 근데 홍어는 잘 먹긴 한데 집에서 먹으면 그 냄새가 일주일간 가요. 오리고기 싫어하는 사람 은근히 있지 않나? 오리고기가 은근 그 기름 많이 나와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꽤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. 힘들어요. 아벤타도르님 구독자 수가 좀 빨리 늘어나는 게 아니어가지고요. 소고기 기름이 안 좋은 걸걸?
근데 오리고기나 저 야외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, 파는데. 근데 가면 너무 비싸, 맞지? 막 백숙 같은 거 5, 6만원씩 받잖아. 기름을 냉동시켜가지고 아이스크림처럼 먹는 사람이 있다고요? 그거는 먹기 싫은데. 근데 계곡 옆에다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런 가든들은 못 없애죠. 저는 근데 저는 돼지고기 더 맛있어요. 진짜 솔직하게. 저는 안 먹어요.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. 솔직히 개고기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먹을 생각이 없어요. 다른 고기도 맛있는 거 많은데. 고기 맛있는지 모르겠다잖아.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나 많이 드십시오.
그러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먹고 싶지 않아. 고기가 뭐 많은데 맞지? 먹을 게 많은데 그냥 배고기까지 먹어야 되나? 밸리가 있습니까? 부산이 사람이 10% 만원 감사합니다.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. 아무리 먹방으로 생각하시네요. 네, 감사해요. 잘 먹을게요. 그리고 옛날에는 오래 더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서 개 한 마리씩 키워가지고 그게 먹은 거 아니야? 맞지? 옛날에 뭐 돼지를 언제 먹고 소고기를 언제 먹어?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은 거겠지. 지금 먹을 게 그 너무 넘쳐나는데. 고포시장에도 개시장 없어졌잖아.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걸 굳이 먹을 필요 없다는 거지. 맞잖아.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굳이 왜 강아지 뭐 고기도 많은데 뭐하러 개고기를 먹어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인육을 먹으면 똑똑해진다고? 그럼 식인종들이 제일 똑똑했겠네? 마실 거는 물이요.
그리고 해루지렌전 커뮤니티에 있어요. 그리고 안 먹는다는데 왜 자꾸 뭐 저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아? 뭐 개고기 동호회야? 일단 마음적이야.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